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기프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건 저희 27일날 새로 나올 새 싱글 앨범의 앨범 아트를 저희가 또 직접 한번 그려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저희 이렇게 양쪽에는 주혁이 형이 지지하고 있는 시안과 제가 지지하고 있는 시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이거를 각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그림으로 저희 직접 한번 그려보고자 하거든요. 네. 일단 이렇게 저희 앞에 컨버스로 되어 있는 이 판이 이렇게 있고, 와. 저희가 오늘 그릴 거는 이거 뭐죠? 파스텔인가요? 예. 오일 파스텔인 것 같아요.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레파스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까볼까요? 예. 이게 어? 뭐? 그거인가? 아니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예예. 예. 예. 딱, 오,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? 역시 디브.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저 이거 자로 쓰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? 뚜껑? 이걸 자로 쓴다고? 네. 저 뚜껑만요, 예. 자가. 아, 완벽해요. 준비 완료요. 저희 또 예산이 부족해서 연필이 한 자루라서, 예,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우린 서로 다른 것을 원했고 결국 우린 서로 다른 곳을 보았지.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걸어왔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한 번쯤 물어봐줘. 네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,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. 날 아주 가끔 생각해.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.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. 날 좁은 방 안 그댈 기억해. 그냥 즐거울 줄만 알았지.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버텨왔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한 번 더 물어봐줘. 네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,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. 날 아주 가끔 생각해.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.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. 날 거울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이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게 다행인지 시간은 왜 또 이리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이게 맞는 건지